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 하지만 지방사무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 만들겠다. 내년부터 110개 사업 3조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방 이양을 하게 되는데 벌써부터 지방 이양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속은 것 같다. 처음부터 주지 않는다고 했으면 기대도 안 했겠죠. 하지만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는다.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급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공 사례를 많이 찾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급부면한 정책을 몇 달 만에 바꾸겠다는 거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방 분권의 현 주소를 살펴봅니다. 무릉도원처럼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는 도아리 마을. 이른 새벽부터 주민들은 마을 꽃밭에서 제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행복하지 뭐 이런 꽃만치니까. 꽃만치 원래 좋잖아. 우리 동네 단아지 잘 돼가지고 원래 상도 안 찡그려. 위원장님이 웃으면서 싸우래잖아. 싸울 때도 웃으면서 싸우래. 우리 위원장님. 웃으면서 싸워야지. 고된 작업에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도 못하지만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꽃이 가득한 이 언덕. 하지만 이전에는 가축 분뇨를 쌓아놓는 장소였습니다. 식당 냄새가 나고 소리가 나는 거를 위원장님이 오셔서 이거 다 치우고 꽃밭 만들어서 대통령 상태고 막 충청북도 상태고 그런 거 아니야. 마을이 얼마나 지저분했어. 아유, 여 더 차도 못 댕겼어요. 냄새가 나서.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게 났다래요. 땅 사러 와가지고 아유 여 저 땅 사가 집질 났대 못하겠다 더러워 안 된다고 그냥 간 사람 있어요. 한 오래됐다. 도아리 마을은 2015년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주민들은 쌓여있던 소똥밭을 말끔히 치워 악취 마을이라는 오명을 씻어냈고 마을의 경관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들어오지 않던 마을에 외지인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개복숭아 밭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삼삼오오 모여 제초기를 돌립니다. 이제는 도아리 마을의 특산품이 된 개복숭아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심었습니다. 여긴 마을 중앙가인데 왜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주몰 돼가지고 여기가 쓰레기장인데 외관상으로 보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또 복잡하고 심어가지고 활용하는 거지. 여기가 원래 수몰 지역이었어요? 쓰레기장이 있었다고. 뭐 대문지 처음으로 됩니다. 1985년 충주댐이 생겨나면서 지금의 마을로 이주한 도아리 마을. 원래는 80가구 500명 이상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은 당시 마을을 떠났고 남은 26가구 50여 명이 지금의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보상이라고는 50평 규모의 토지가 전부. 게다가 마을 바로 앞에는 강물을 따라 흘러들어오는 쓰레기 야적장이 놓여 있습니다. 댐 건설로 하루아침에 마을을 잃은 것도 모자라 쓰레기장까지 떠안은 처지가 됐습니다. 쓰레기 분류물을 걷어서 여기다 야적장을 야적시키는 거예요. 그 지위에다가 우리가 개복숭아 나무를 심어가지고 우리 마을 사업으로다가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총 개복숭아 나무를 2,650줄을 식재했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 나무들이 지금 수확을 해서 1년에 1톤씩 따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갖고 개복숭아 조청도 만들고 개복숭아 이제 엿도 만들고 개복숭아 술도 만들고 개복숭아로다가 여러 가지 한과도 만들려고 그러고
개복숭아로다가 우리 소득이 될 수 있는 모든 거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 만들기로 얻어진 주민들의 변화와 자신감은 축제로 이어졌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개복숭아 축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수몰 지역으로 마을의 존립조차 어려웠던 도아리 마을. 그 변화와 성장에 전문가들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논이 없어요. 가시면 아시겠지만. 밭농사로 힘들게 생활해 오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별로 없고 또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오히려 이제 그 전형적인 농촌의 공동체가 파괴되어 있는 이런 마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함께 노력했던 과정이 주민들이 자주 만나게 되고 같이 식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살맛 나는 생활 공동체 이런 게 형성돼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아리가 이제 다른 마을에 비해서 좀 특별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그거를 소득 사업화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로 대단한. 개복숭아를 이제 가로수로 다 심어가지고요. 개복숭아 가지고 축제도 하면서 발효식품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또 판매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좀 조직화하자. 그래서 마을에 공동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만들어서 마을기업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때 단순하게 마을을 가꾸는 곳에서 이제는 생활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로 더 거듭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느 마을보다도 좀 귀감이 되는 마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에는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대통령 표창에 이어 도지사 표창까지 받는 겹경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아리 마을의 이 같은 성공 비결은 뭘까? 우리가 복숭아 도자에 꽃화자를 쓰는 마을이니까 과거에 무릉도원이라고 했던 경관을 만들어내자. 그래야 우리 마을에 오시는 손님들이 과연 도아리답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장기적으로 그러면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5억 다음이 10억이고 이런 계획들을 쭉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을 투어길을 그러면 10억까지 가면 우리가 마을 투어길도 되고 그 와중에 우리가 개복숭아 나무를 쭉 심어가면 완벽하게 투어길이 제대로 된 복숭아길이 될 거다. 이런 계획들을 세웠던 거예요. 현재는 농식품부에서 지원한 5억짜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 중인 도아리 마을.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그 다음 단계인 10억짜리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해 마을 투어길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월악산의 운치 있는 풍경과 개복숭아길, 그리고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취적대를 잇는 마을 코스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만들어진 마을의 청사진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단계별 지원 사업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5억짜리 사업으로 인도길, 데크길을 완성한 구간이고요. 여기에서부터 다시 종합개발로 저쪽에 있는 취적대까지 가야 되고요. 취적대에서 다시 우리 개복숭아 농장까지 올라가는 길이 돼야 완벽하게 우리 마을 투어길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멈췄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을 투어길이 이제 언제 될지 정말로 요원한 얘기가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오로지 정부만 믿고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마을 만들기에 매진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뀐 정부 정책.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해 설치한 쉼터가 그 쓰임을 다할 수 있을까. 이게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지자체 사항에 지자체가 알아서 할 거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지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곳 저곳에 물어보니까 아직 뭐 도에서 시에다 물어보니까 시에서는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알려주겠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답답할 뿐이죠. 지방분권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몇몇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는 이야기는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업이 언제부터 지방으로 넘어오는지가 명확치 않았던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에 농식품부가 내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평가하는 와중
지방이양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갑작스레 지방이양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시군은 급기야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농림부 사업설명회 설명회, 뭐 워크숍인가 설명회 일을 했어요. 한 3월달인가 4월달쯤에. 그 뭐 지방이양된 건이 그런 과도기적인 시점이었나 봐. 시점 자체가 뭐 지방이양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갖고서 뭐 진행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들었어요. 지방이양을 결정하고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결정된 다음에 그냥 통보식이었죠. 약간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 농산어촌 사업은 마을 만들기는 그냥 지방이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그래서 그때 좀 반발이 많았죠. 그 지방 지자체에서. 농림부 사무관이 지자체에서 원하면 그 순위나 평가 그 한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그때. 농식품부는 지방이양된 사업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며 평가는 했지만 결과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자체가 반발하자 광역단체별로 순위만을 공개했습니다. 시군에서 평가를 했으면 순위를 달라. 그 순위를 줘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마을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까지 한 거를 시군에서 자체 사업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농림부에서 7월 달에 전체 그 결과 평가 순위를 그 하달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농식품부는 왜 지방이양이 되는 내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를 진행했을까? 저희가 보통 신규 사업성 검토는 이제 1월에서 2월 사이에 신청서를 받아요. 근데 저희가 신청서를 받고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는 시점에서는 지방이양 최종 결과가 확정이 안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될지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하고 마찬가지로 사업성 검토는 진행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지방이양 사업은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의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재부를 중심으로 TF팀이 구성됐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상당히 지역 밀착이고 지방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걸 선정을 했고 그걸 이제 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어떤 건 빠지고 어떤 건 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이렇게가 최종적으로 3.6조 원을 맞춘 거죠. 2018년 가을 지방이양 논의가 시작되고 다음해 봄 지방이양 사업이 결정되기까지 부처 간 지방분권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역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정책의 당사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농식품부에 가서 설명회, 품평회 다 몇 달간 몇 년, 2년 동안 고생하면서 만들어갖고 했는데 정책 하나밖에 없고 이제 뭐 예산이 뭐 받네 못 받네 그러면 이 주민들도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을 거다. 근데 이거는 정책이 그냥 좀 뭔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지방분권의 취지는 그동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이양 사업에 포함된 마을 만들기 사업의 당사자들은 정작 지방분권으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를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답변은 이미 설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주민들과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면 과연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반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가 지방분권이라는 점에서 지방이양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번에는 이 변화에 대한 충북 지역 지자체의 대응 방안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지방분권에 따른 권한이양은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가운데 재정분권에 방점을 찍고 중앙과 지방 간의 수평적인 재정 관계를 정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균투키계가 설치되어서 금년까지 15년 동안 국비지원 형태로 운영되어 온 제도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중앙 각 부처에서 사업도 선정하고
또 예산을 심사하던 그런 과정을 내년부터는 직접 지자체에서 사업도 선정하고 또 예산도 심사할 수 있도록 재원과 사물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분권 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에서 지방비로다가 이제 재원이 이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소비세율을 이제 한 종전에 11%였던 거를 21%로 지방 소비세율을 이제 인상을 합니다. 그럼 그 속에 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그간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낼 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만 사용하라고 꼬리표를 붙여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지방 이양이 된다는 것은 구처별로 받은 꼬리표 예산은 사라지고 그 정도의 예산이 지방 소비세로 들어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년부터 지방 이양이 된다는 큰 틀은 확정이고 현재는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치단체랑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마치고요. 법률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관계 법률들이 통과가 되면 재정분권 관련되는 내년도에 그 지방세 확충되는 부분하고 원래 국고보조 사업이었지만 지방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한 그 확정이 되게 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간 획일화됐던 마을 만들기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재정에 대한 어떤 집행 권한을 이제 지자체에서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또 안정적인 지방 재정 규모를 운영하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또 이제 따른다는 이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과거에는 이제 물량 위주로 사실 우리 지자체는 우리 군은 다른 군보다 몇 개를 더 땄다. 이런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했는데 진짜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들이 필요로 한 그런 지역을 선별해서 사업을 그 사업 유형에 맞는 사업들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정하고 또 거기에 예산의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농식품부는 지역 밀착형 사업 6개를 지자체로 이양합니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 규모는 총 4,387억 원. 그중 충북에 해당하는 재원은 417억입니다. 문제는 밀어붙이는 정부와 준비 안 된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아리 마을을 담당하는 제천시를 비롯한 시군 공무원들은 정부나 도가 지침이나 공문을 내려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건지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내려야 될 건지 아니면 뭐 도에서 이 사업을 기존에 농림부에서 하듯이 도에서 공모를 할 건지 그런 상황의 결정이 될 건지 그런 상황을 이제 저희도 이제 예상을 하고 예상만 하고 있었지 그리고 계속 뭐 도랑 얘기를 하면서 기다려 보라고 했으니까 저도 이제 여태까지 기다려 본 거죠. 지금 그 세부적으로 이제 추진 방향이라든가 그 저기나 도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나온 게 아직 없어요. 그럼 이거는 도에서 확정될 때까지 내년 사업은 아직 좀 준비를 하는 걸 좀 미루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조금. 예. 지방 이양 되게 되면서 도에서 어떤 그 방침이나 좀 지침을 좀 내려줘야지만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에 대한 결론이 좀 날 것 같아요. 충북 도에서 아마 이제 끌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도에서 공문이 왔다거나 어떤 방침에 대한 얘기가 예, 공문으로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침 마련이 지금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세가 다 지자체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도 도의 지침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에서라도 공문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지자체의 속사정을 아는 걸까? 충북도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공문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여져. 이 지자체 설명회는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방 분권 시대 그 일반 농산업 개발 사업이 지방 이양된 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일반 농산업 개발 사업을
이런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문은 없어도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공문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 역시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공문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 공문 한 장에 왜 이리도 매달리는 걸까? 최소한 행정조직은 공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공문이 뭐 하달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뭐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월 달까지 아니면 좀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년 2월 달까지 협약에 대한 관련된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서너 달 남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4천억이나 된 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겠나 그걸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전국 단위의 공무원들은 좀 지자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중앙에서 공문이 한 장이라도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최소한 광역도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여 년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며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단지 시행 주체가 바뀌었을 뿐인데 수수방관하는 지자체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마을 만들게 된 지원 체계가 20년 동안 잘 갈고 닦아졌고 체계적으로 많이 성장이 되어 있어요. 주민주도의 사업으로서. 근데 그 체계를 그대로 광역이 시군이 받아안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면 되는데 농림부나 이쪽에서 어떤 방향들이 없다고 해서 다 넋놓고 있는 이 상황들.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도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향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넋놓고 있는 상황들이 사실상 많이 좀 불만인 거고 또 마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모든 게 예측 가능하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들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불만인 거예요.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변화는 곧 불안감과 기대를 내포합니다. 지방이양을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지자체의 자율과 견제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자체장이 선정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과연 장기적으로 존치가 될 거에 대해서 네, 맞아요. 그 근본적인 고민이 돼야 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든 자기들이 선정하기에는 지자체장, 시장 교수님이 진짜 큰 마을, 표가 되는 마을만 주게 되면 잘 단합되는 마을을 안 줄 수가 있다. 그 네,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는 광역에서 어느 정도 기능을 해줘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의견도 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데는 아예 돈은 이제 예산 단지니까 관여하면 하지 말아달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저희도 좀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와 재정에 관한 권한의 지방 이양 외에도 정부가 정해놓은 지침이나 공문만을 기다리는 하향식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방 이양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의 방향만 설정하고 지자체가 구체적인 실행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데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람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시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영동의 한적한 시골 마을. 겉으로는 여느 농촌 마을처럼 보이지만 이곳 주민들의 일상은 180도 다릅니다. 영동군이 지원하는 마중물 소액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웃음과 활력을 얻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고 일에 찌들리다 보면 언제든지 사람의 인상이 찌그러지 마련이거든요. 행복한 건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 건 뭔가 좀 불만족스러웠는데 사실 그 이 밴드 그다음에 노래교실을 하고 난부터는 서로 이웃 간의 소통도 잘 되고 분위기 자체가 엇그러져가지고 만나면 그냥 웃는 얼굴 항상 이게 사실 얼마나 좋은 발전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같이 마을의 즐거운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영동군 자체 군비로 시작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고작 몇백만 원. 하지만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기에 요즘 말로 가심비는 최상입니다. 농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국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개인한테 지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품들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군비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물론 이제 우리도 뭐 개인한테 막 지급되는 물품들을 살 수는 없지만 이제 악기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그런 데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뭐 개인이 이거를 뭐 집에 갖다 놓고 쓸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마을의 현실을 알고 그게 뭐 개인한테 지급되는 물품이 아니고 어쨌든 공용으로 쓴다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이번에 이제 우리 소액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됐고 악기를 마을에서는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마을 사업의 성공 비결은 농식품부의 국비 지원 사업이 할 수 없는 틈새 사업을 찾아 적재적소에 쓰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정말 심사숙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아주 거의 90% 이상 반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 500만 원짜리 사업, 그러니까 5억짜리 사업도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500만 원짜리 사업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게 정말 주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이 사업의 철학을 이해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이해하는 행정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우선 마을과 행정의 다리 역할을 해줄 중간 지원 조직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론입니다.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열심히 이제 교육도 받고 우리가 스스로 한번 이런 걸 해보자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귀합을 해서 그 우리 마을의 어떤 미래와 또 현재의 모습들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한번 사업으로 도출시키는 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자는 공동체도 만들어 가는데 문제는 이제 행정으로 넘어왔을 때 다음 단계에서 이게 이제 그 행정으로 넘어왔을 때 행정에 맡고 있는 그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이직이 많아요. 지금처럼 1년, 길어야 2년 있다가 또 새로운 또 분이 오셔가지고 또 일을 또 움직이고 또 새로운 분이 또 가시면 또 새로운 분이 왔을 때 남는 건 그 공간과 주민만 남아요. 그럼 주민들은 누굴 보고 일을 합니까? 그랬을 때 지금은 이제 중간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나마 행정과 주민의 가운데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뭐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네이밍으로 뭐 약간의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는 지원 조직을 조례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법적 한계가 이게 좀 난해하다는 거죠. 그리고 해두구만 안 해두구만. 그리고 작동이 잘 안 되고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활성화되고 튼튼하게 이게 뿌리 내린다면 지방 이양이 돼도 저는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최종 집행지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고 공동체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지방이 지방다워질 수 있게 하는 지방분권은 단순한 거대 담론이라기보다 내 삶과 직결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은 어떠한 지방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이양의 시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